자, 여기 그 269쪽에 보면 현금 수지 측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단원이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시험 목차예요. 자, 이 부동산에 대한 요 투자 분석이라는 거는요. 요 현금 흐름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파악이 돼야 이 기법을 쓸수 있어요. 기법을. 그래서 기법이 보면 할인 기법이 있고요. 비할인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돼야 이 방법을 쓸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이 현금 흐름으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여기 이제 투자자가 지분 투자자가 있고요. 저당 투자자가 있을 때, 저당 투자자는 이 저당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해요. 주로 이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분 투자자는 지분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현금 흐름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흐름이 있고요. 얘를 처분해서 발생하는 흐름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정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하나 이제 부동산이 있을 때 얘가 물리적인 수명이 50년이라고 봤을 때 투자자는 이 수명이 닿을 때까지 보유하지 않고요. 일정한 기간만 보유했다가 다시 팔아버린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통상 몇년 보유한다고 그러냐면요. 한 5년 보유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5년 후에 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 투자자는 보유하는 과정에 운영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팔때 양도 차익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거 두 가지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요두 가지 흐름을 파악을 했을 때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할인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할인 기법은 여러 해 동안 보유한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현금 흐름을 두 가지를 파악해야 돼요. 운영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요두 가지가 파악이 되지만 이 할인 기법을 쓸수 있고요. 여기 있는 비할인 기법은 1년 동안의 현금 흐름만 기초로 해요. 그러니까 판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운영 수익 하나면 이 방법을 적용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영업수지 계산이라고 돼 있죠. 거기. 이걸 영업수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현금 수지라고 하지 않고요. 근래 보게 되면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도 또 출제를 해요. 이게 영문상에서는 캐시플로우예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과정이 있죠. 예, 그거를 이제 나타내 주는 건데 수지라고 얘기하는 건왜 그러냐면 수익이라는 표현은 안 써요. 그냥 흐름과 수지라고 표현하는 건 이거를 계산했을 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수지 또는 영업현금 흐름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구하는 게 거기 보시면은 얘가 있을 거예요. 가능 총소득이라고. 근데 얘를 표현할 때는요, 가능 총소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가능 조소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해 드린 거죠. 그 안에 영문을 보면 이게 포텐셜 그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영문상에 이게 그로스라는 거는 마이너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뺄게 있다란 얘기예요. 이게 다 투자자의 주머니로 들어온 돈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공제할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로스라는 표현을 써주는 거고, 이게 조라고 쓴 것은요, 이 조자가 이게 거칠 조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가능 조소득 이렇게도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끝나면은 나달을 수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달인 상태에서는 밥을 못 지어 먹어요. 그러니까 도정 작업을 해야 돼요. 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할게 있다는 얘기예요. 깎을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같은 거예요. 다만 학자들이 번역을 달리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의 요 가능 총소득을 구하는 거는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얘가 만약에 룸이 20개가 있어요. 20개.
20개가 있는데 실당 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데요. 그러면은 여기가 20실이라는 게 임대 단위겠죠. 그죠? 그럼 이게 임대 단위당 임대료잖아요. 요거 곱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능 총소득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 만약에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80%만 임대가 돼요. 그러면 1800에 80이면 한 1640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가 평방미터당 임대료가 5000원이다. 이렇게 하면 한 720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면적을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단위로 하지 않고 면적으로 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두 가지로 해줘요. 작년 여러분들 시험에는 면적으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이렇게 한번 냈기 때문에 면적을 통해서 구하는 거는 이미 뭐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 기준하면은 얘가 1억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공제하냐면요. 이걸 공제해요. 자, 여기는 우리가 100% 점유됐다고 가정했을 때 임대 수익이 1억이란 얘기지. 현실적으로 공실은 존재해요. 그죠? 100% 임대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임차자들이 제때 임대료 안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손실이라고요. 보증금을 받아놓은 게 있어도 임대업자들은 자기들이 받아놓은 보증금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하고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있죠. 예, 이거를 합쳐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데 매달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은 임대업자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죠. 손해일 거 아니에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자체가 손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손실에 대한 거를 통상 한 10% 정도 줘요. 5% 아니면 10% 주는데 통상 한 10% 줘요. 그럼 1억에 10%면 얘가 10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영업의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라 만약에 얘가 원룸 주택인데 지하에다가 코인식 세탁룸 있죠. 세탁기 왜 동전 집어넣어서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설치해도 가외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차장을 운영해도 가외 수익이 나올 거고. 그렇죠? 근데 이 기타 수익은 생략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임대 건물이 다 그런 세탁룸 설치하고 주차장 운영해서 수익 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예를 넣어줄 때는 1억에서 1000만 원을 뺐을 때 여기다가 1000만 원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서 나온 애가 유효 총소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공시를 반영한 실질적인 이제 총수익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게 뭐 계산하냐면 영업경비 계산해요. 그럼 영업경비라는 거는 이 건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총비용의 성격인데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 대비 몇 프로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9천만 원일 때 9천에 대한 35% 그러면 바로 암산으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1억이 되면 35% 주면 아 3,500이 있겠구나 이렇게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편의를 맞춰주기 위해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 20%를 우리가 적용하면 한 2,000 그러면 나오는 게 이게 순영업소득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빼고 남는 게 8,000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를 공제하냐면요. 얘를 공제해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래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요. 융자를 받았을 때 갚아 나가야 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거예요. 원금이 반영이 안 돼 있다라면 틀려요. 시험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개념 뭐냐면 얘가 5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다? 5억이에요. 그 얘기는 이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5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 중에 3억은 농협에서 융자를 받았어요. 이자율 5% 기간 10년 이렇게. 그리고 내 지분으로 2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요 빌린 돈에 대한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억에 5%면 얼마겠어요? 1500. 이게 주고 그러면 나오는 게 뭐가 되냐면 세전 현금 흐름이 돼요. 그러면 공제하고 남는 게 6500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빼냐면 영업소득세를 빼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세후 현금 흐름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영업소득세가 1500이라고 가정. 이거 나중에 다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럼 얘가 이제 500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출을 해봤었을 때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여기 1억이 있잖아요. 여기 1억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8천만 원 있죠. 요거는 내 돈 2억만 들어가서 발생한 수익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은행에서 빌린 돈 3억까지 합쳐서 5억 원이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있죠. 얘네는 무슨 투자액에 의해서? 여기는 총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순영업소득이라는 거는 총 투자액 얼마가 들어가서? 5억이 들어가서 발생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누구하고 누가 나눠 가져야겠어요? 은행하고 나하고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잖아요. 원리금은 누구에게 줘야 돼요? 지분, 아, 저당 투자자에게. 그죠? 그러면 저당 투자자에게 얼마를 빼줘야 돼요? 1500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누구에게 주고? 저당 투자자에게 주면 빼고 남는 게 여기서부터가 누구의 몫이 되겠어요? 지분 투자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전하고 세후에 대한 두 가지는 무슨 투자액에 대한? 요건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를 구별을 해줘야 돼요. 저거를 시험에서 내요. 아, 이게 표현이 문제가 하나 있는 걸로 봤는데 안 보이군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요거를 출제를 했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세전하고 세후가 있는데 총투자액이라고 돼 있으면 다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전하고 세후가 들어가는데 무슨 투자액과 결합이 돼 있다 그러면 총투자액과 결합이 돼 있다 그러면은 틀리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또 알아야 되냐면요. 여기 있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이 주어져 있을 때 쟤네가 만약에 지분 투자액과 결합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역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87페이지 가보세요. 287페이지 가면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그러니까 승수법하고 수익률법 물어봤죠. 근데 거기 보면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나요? 287페이지? 그럼 걘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세후하고 세전은 무슨 투자액과? 지분 투자액이 되는데 걔가 총투자액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 5번 지문을 가면 지분 투자 수익률이라고 나와 있죠. 지분 투자에 대한 대가는 세전하고 세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럼 4번 지문은 세후 현금 흐름 승수인데 총 투자액을 세후 현금으로 나눴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세전 세후 나오면은 지분 투자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3번에 보면 순소득 승수라고 그랬는데 지분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눴다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지분 들어가면 세전 세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세전 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물어본 거냐면 둘의 결합이 총 투자액이냐 아니면 지분 투자액과의 연관성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기본적으로 알아두게 되면요. 식을 우리가 만들 때 그러니까 285페이지 가보세요. 285페이지 가면 거기 어림셈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하단에 가게 되면 거기 승수법에 보면 총소득 승수라고 돼 있죠. 자, 걔는 총소득이라고 돼 있죠. 분모가. 그러니까 무슨 투자액과 결합이 돼 있어요. 총투자액과. 그 밑에 있는 애도 순영업소득이죠. 그러니까 무슨 투자액과. 총투자액. 근데 밑에 있는 세전하고 세후는 무슨 투자액과. 지분투자액과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면은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냥 제목을 갖고. 네? 일단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꼭 알아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영업현금 흐름은 이렇게 다섯 개가 영업현금 흐름이에요. 얘가 가잖아요. 얘가 유죠. 순이죠. 전, 후로 가는 거는 앞에 세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게 가유순 전후하면 이게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세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거 빼면 돼요. 공이 공실 및 불량부채. 무슨 말 아시겠죠? 경이 영업경비. 그 다음에 부가 부채서비스세. 여기 있는 소가 소득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경하고 소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앞에 영업이라는 표현이 둘 다 같잖아요. 그 다음 걸 따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은 이 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 작년 문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세후 현금 흐름이란 세전에서 뭐를 공제한 거? 영업소득세를 공제한 거.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전이란 순영업소득에서 뭐? 부채서비스액을 공제한 거. 이런 식으로 지문을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순서는 반드시 숙지를 해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은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순서는 꼭 중요하니까. 뭐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후차적으로 알려드리겠지만 여기 경비 있죠, 경비. 이 경비에는 포함시켜야 되는 게 있고 포함시키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시키면 안 되는 애들은 이렇게 공부 소감에서 네 가지예요, 네 가지. 학개론 공반 소감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공부 소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 뭐겠어요? 공실. 여기서 공제했는데 여기서 또 반영하면 이중으로 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부가 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이거는 경비를 공제한 수익으로 이거를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 경비에 반영하지 않아요. 이 소라는 거는 소득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수익이 확정된 다음에 지급하는 개념이고 감이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는 실제 지불한 비용이 아니에요. 인식된 비용이지. 그러니까 이건 세금 계산할 때 써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가지. 네, 그래서 그거 구별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72페이지 가시면 자, 매각 현금 흐름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계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매도 가격이라고 있어요. 272페이지예요. 272페이지. 찾으셨나요? 272페이지.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년 뒤에 판다는 가정이에요.
그 5년 뒤에 우리가 얼마에 팔릴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 가격인 거예요. 자, 5년 뒤에 한 5억에 팔을 거라고 가정하고요. 여기서 이제 매도 경비를 빼요. 중개사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한 2천을 지급했다고 가정하면요. 순매도액이라고 나와요. 그럼 얘가 4억 8천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를 빼냐면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는 걸 빼요. 이거는 뭐냐면 융자를 받았는데 우리가 대출은 10년의 기간으로 빌렸는데 처분은 5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갚고 남아있는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정산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저게 만기 상환 저당이면은 원금 상환을 놓고 이자만 갚았다 그러면 그냥 3억이라고 가정하면은 얘 빼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와요. 그럼 얘가 1억 8천이 되고요. 여기다가 자본 이득세를 공제하는데 자본 이득세가 양도 소득세예요. 근데 우리가 투자도 5억 했고 팔 때도 5억이었으니까 제로라고 보고 그러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등장을 해요. 그럼 얘가 1억 8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얘도 가로놓기라든가 이게 순서로 나왔던 선례는 있어요. 얘도. 그 얘는 그냥 얘하고 얘하고를 일단 묶는 거예요. 앞에 두 개가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얘가 가경이가 되죠. 사람 이름으로. 그 순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 이름으로. 그러면 여기 가면 전이 있고 본이 있고 여기 보면 후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가 세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번째가 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아버님 이름 성함이 전번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순서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까지도 이제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끔 출제하는 양반들이 의표를 찌를 때가 있어요. 작년 시험에 여기서 나왔어요. 그럼 학생들이 이거를 막 대비를 해요. 들어갔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에서 뭐 빼면 이렇게 해. 그러면 또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는 정리해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그 할인 기법이라는 애들은요. 이번에 이제 그것만 이제 설명해드리면 이 할인 기법 안에 보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제 교재 보시면 279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죠. 279페이지. 279페이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얘가 지금 현금 수지는요. 얘네는 전부 다 이게 세후 기준이에요. 세후 기준이기 때문에 얘네는 투자액에서 들어간 돈을 지분 투자액만 계산해요. 투자액에서 나간 거를. 그러고 난 다음에 보유 기간이 한 5년이라고 가정하면 5년 동안에 매년 이렇게 세후 현금 흐름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매년 얼마씩 나온다고 가정해요. 5천씩. 이렇게. 그리고 5년 후에 얘 처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처분하니까 5년 요기 때는 얼마를 써주냐면 2억 3천을 써줘요. 그 2억 3천을 써준 이유가 뭐냐면 이게 5년 후에 연말에 판다는 가정이에요. 연말에. 근데 1월 1일부터 연말 사이에는 이 운영 수익이 역시 발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억 3천의 구성은 5천하고 1억 8천에 이렇게 합으로 돼 있다고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할인할 때는 요걸 기준 할인하면 돼요. 그러면 얘들은 다 미래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예요. 할인. 그죠? 이렇게 할인해서 들어온 돈 있죠? 그걸 우리가 유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할인해서 들어온 걸 뭐라 한다? 유입. 그럼 요거는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돈이 나간 거죠? 그래서 요 유입하고 유출을 비교해서 유입이 유출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논리예요. 근데 그러면 이 과정은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죠? 두 개를 다 구해서 다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다 할인해서 구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그러니까 지금의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이런 개념이라고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한인연금 수지 분석법 안에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순환가법이라는 애가 있고요.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애가 있고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있는데 여기 순환가법에서는요. 이 순환가라는 애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얘는 수익성 지수라는 애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얘는 내부 수익률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순환가라는 애는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얘는 차감해서 구하는 거예요. 빼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익성 지수 있죠. 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얘는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부 수익률은 유입하고 유출을 얘는 같게 해주는 거예요. 작년 시험에 여기서도 출제를 했어요. 출제를 했는데 답으로 뭘 줬냐면 순연가란 유입의 현가에서 뭐를 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것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 걔가 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복잡하니까 출제자들이 여기서는 어렵게 안 준다고요. 간단하게 이 개념만 알아도 답을 풀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여기서 뭐 하는 거고 빼주는 거고 얘는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험 지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 어떻게 썼냐면 이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유입의 현가를 뭐로?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반대로 준 거예요. 유출의 현가를 유입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부모의 식만 바꿔가지고. 에? 어렵게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풀 수 있게끔은 해줘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구성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 정도. 그 정도라도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이걸 또 해야 돼요. 그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의 내공이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중에 되면 선생님이 뭘 얘기해줘도 놀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조금씩 더 해보는 거예요. 조금씩. 지금은 이제 구성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죠? 자, 그럴 때 거기 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보시면요. 요 할인기법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제목으로 순수 내연해서 네 가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얘네들은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을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바꿔준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순이 뭐겠어요? 이거 순연가법. 여기 수가 수익성 지수법. 내가 내부 수익률법. 그럼 여기 현이라고 하나 들어간 애가 있죠. 얘가 현가 회수기간법이에요. 현가니까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는 방법. 얘는 회수기간법에 있는 애예요. 회수기간법에 안에 가면 단순 회수기간법이 있고요. 현가 회수기간법이 있는데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한 거고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단순 회수기간법으로 회수기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거. 그것도 간단한 거예요. 나중에 하시면 되고. 이거 여기는 이 제목만 알아두는 것도 훌륭한 거예요. 이거.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요. 29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95페이지 가시면 자 295페이지예요. 몇 페이지? 거기 문제 1번이 있죠. 1번. 그죠? 자 거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 판단 기준 중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 물어봤죠. 그 제목만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을 제외하고 그죠? 예, 나머지 따라 들어가면 걔가들이 순수 내연이 돼요. 앞글자 따면. 그러니까 답이 1번이라고요. 회계적 익률법.
이렇게 구분하라는 문제를 한 세네 번을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네? 그 중간중간에 지문에도 줘요. 2번 문제도 4번 지문에 보면 총소득승수법은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라고 돼 있죠. 예? 네? 네, 걔는 비할인기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걔가 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논리만 갖고도 출제를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뒤에 3번에 한번 가보세요. 3번 문제. 자, 부동산 투자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5번 지문을 가면 수익성 지수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놨죠. 그럼 걔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목만 알아도 간단하게 그냥 풀 수 있는 요령이잖아요. 그죠? 지문이 떨어지면 그것만 딱 연상을 해서 가서 단순 대입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할인기법에 대해서 이 정도 이제 했다고 보고요. 이번에 우리가 강의할 때는 저기 285페이지 가시면 어림셈법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이제 우리가 해보는 거죠. 자, 근데 가정에서 요거는 일단 기억하시는 거예요. 총투자액이 얼마였다는 거? 5억이었던 거예요. 자, 거기 어림셈법이라는 거는요.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이 있죠. 얘들이 현금 흐름이죠. 이거. 아까 현금 흐름이잖아요. 이거 노란색. 이거를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해서 그 크기만 갖고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할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냥 1년 동안의 현금 흐름만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을 뭐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승수하고 뭐로? 수익률로. 에? 그래서 얘가 방법이 무슨 법이 있어요? 승수법이 있는 거예요. 승수법이.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을 승수하고 뭐로? 수익률로 표시하고 그 크기만 갖고 투자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총소득 승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요 승수 있죠. 이 승수. 승수가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회수 기간을 얘기를 해요. 자본 회수 기간 아시죠? 예, 네, 회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자, 그럴 때 자본 회수 기간은 긴 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분수식이 있을 때 뭐가 컸을 때 이 몫이 작아지겠어요? 얘가 작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모가 커져야 된다고요. 분자는 이 몫하고 비례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는 이 승수법에서는 모든 현금 흐름이 있죠. 얘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분모. 즉 승수 앞에 있는 애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총소득은 무슨 투자액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기 총투자예요. 그러면 그 밑에 가면 순소득 승수라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승수는 작아져야 되니까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어디로 가겠어요? 분모로. 그러면 여기가 순소득하고 순영업소득이 이제 같은 개념인데 그러면 얘도 무슨 투자액이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내가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제목이 나오면 내가 단순하게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의 역수를 알면 8개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외우지 않더라도.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총 투자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5억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총소득이 1억이라고 줬잖아요. 1억이라고. 그러면 총소득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5억을 1억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얘가 5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자본의 수익이 5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벌어들인 이 총소득을 가지고 5년간 회수하면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한다는 논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럴 때 여기 순소득 승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지금 순영업소득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8천이잖아요. 총투자액이 얼마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재들을 보면 여기를 자본회수기간으로 뒀어요. 이거는 투자자의 입장을 반영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저기 지역신문 같은 거 있죠? 벼룩땡땡 뭐 이런 신문들 있잖아요. 예, 그 신문에 가게 되면 원룸 같은 임대 건물이 이게 물건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중개업자가 뭐라고 해놨냐면 자본회수기간이 있죠. 이 물건이 10억짜리인데 이거 투자하면은 몇 년 안에 이 들어간 돈을 빼낼 수 있다고 거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다 명시한 그 기간은 이거 기준한 거예요. 총소득을. 그거는 파는 사람 입장이니까. 여기다 투자한 사람이 빨리 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야지만 투자를 할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자 입장은 틀리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죠. 최소한의 공실하고 경비는 공제를 해야 되죠. 그 수익을 가지고 회수를 하는 걸 따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를 자본회수기간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얘네가 다 회수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가지고 이거 회수할 때까지가 몇 년 걸리냐는 거고 얘는 이걸 가지고 이거 회수할 때까지가 몇 년 걸리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얘는 8천이고 5억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얘는 승수가 6.25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얘는 8천만 원 갖고 5억 회수하려고 그러면 6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면 어느 게 승수가 커요? 얘가 크잖아요. 얘가. 얘가 큰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수익이 작으니까. 수익이. 승수는 작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승수가 작아지려면 수익이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작으면 승수가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승수가 클수록 자본의 시간이 짧아진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 승수가 커지면 회수기간이 그만큼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틀린 거 고려할 때. 그러니까 승수의 의미를 알아야지 문장을 할 거 아니에요. 용어를 이해해야.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얘가 크죠? 얘가. 그러면 우리는 세전 현금 흐름 승수가 있고 뭐가 있어요? 세후 현금 흐름 승수가 있죠?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승수가 커요? 둘 중에 어느 게 승수가 커요? 고총과 어느 게 커? 세전과 세후 중에 어느 거? 이거 이해하겠어 이거? 이게 이해가 돼야 이것도 구별하는 거예요. 세전하고 세후 중에 뭐가 크다? 세후가 큰 거예요. 세후가. 세후가 왜 승수가 크겠어요? 세후 수익이 작으니까. 299페이지 가보세요. 자, 299페이지 가면 하단에 문제 9번이 있어요. 9번. 그죠? 9번에 가면 찾으셨나요? 299페이지. 1번 지문을 보면 뭐라고 해놨어요?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커요? 안 커요? 클 거 아니에요. 그 2번에 가면 일반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작을 거 아니에요. 걔가 답이라고요. 2번이. 그거 틀린 거 고르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승수의 의미를 알면 쉽게 풀 수 있게끔 출제자들이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승수가 뭔지. 그죠? 그럼 나중에 저기 문제 드리고 우리가 저기 뭐 테스트하고 그럴 때는 이거는 푸실 수 있겠죠? 아니 이게 확실하게 풀어야 이게 그죠? 이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그죠?
그러면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도 식을 우리가 완성을 시킬 때 얘가 뭐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승수는 작아야 되니까 현금흐름이 이르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현금흐름? 세전 현금흐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무슨 투자액? 세전하고 세후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지분. 그래야지 식이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돼야 이걸 안 외우고 그냥 딱 제목이 나오면 내가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계산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식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어디가 대입을 해야겠는데 그게 알아야지 그냥 간결하게 가서 이렇게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계산할 때 얘네들까지는 나와요. 요거 두 개. 순소득 승수하고 뭐하고 세전 현금 수지 승수하고는 예? 일단 내가 식을 알 수 있으면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승수법이 있고요. 이 방법에서는 수익률법이라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 286페이지 있죠. 가시면은 총자산 회전율부터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수익률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 286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2번에 종합환원율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총자본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종합환원율이라고 했을 때 이게 총자본 수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요 총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한 거예요. 여기 곱하기 100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익률은 큰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현금 흐름이 분자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여기 있는 종합환원율하고 얘하고 역수예요. 얘하고. 지금 분모 분자가 바뀌어 있잖아요. 분모 분자가. 그럼 그 얘기는 또 어떻게 해도 주냐면 이 수익률이 크다라는 얘기는 승수가 작다라는 얘기랑 똑같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얘하고 쟤하고 역수라는 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숙지가 또 돼야 돼요. 그러면 식이 하나 정리가 되면 두 개가 정리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요 밑에 나온 애를 지분 배당률이라고 있어요. 지분 배당률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이게 세전 수익률이고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지리태국에서 배운. 그러면 얘는 지분 배당률이잖아요. 세전이죠. 그럼 얘는 무슨 투자액이겠어요? 지분 투자액이고 세전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얘가 들어간다고요. 세전 현금흐름이. 근데 출제자들이 얘를 세전 수익률이라고 안 주고 주로 지분 배당률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전이라고 주면은 얘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하고 역수라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이 표현을 많이 주는 거예요. 무슨 배당이라고? 지분 배당이라고. 이렇게. 그럼 얘는 뭐하고 지금 저쪽에 보면 세전 현금 흐름 승수하고 지금 표현이 역수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얘는 잘 안 주는 거예요. 세후 수익률 있죠? 얘는 여기가 무슨 투자액이고 지분 투자액이고 얘가 뭐니까 세후 수익이니까 그럼 여기 뭐 들어가겠어요? 세후 현금 흐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저기 있는 세후 현금 수지 승수하고 역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목으로 너무 확연히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산이든 간에 쓸 때는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둘. 근데 얘네들 역수를 알면은 여기 있는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한쪽만 정리가 되면 되니까. 한쪽만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뒤집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뒤집어주면. 그러면 계산하기가 쉬워져요. 이쪽이.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힌트를 드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종합환원율 있죠. 여기서 만약에 총투자액이 10억이에요. 10억. 근데 순영업소득이 1억이에요. 그럼 여기 수익률이 몇 프로겠어요? 10억에 1억이면 몇 프로? 이게 10분의 1이니까 0.1인데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10%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승수도 10이에요.
뒤집어 보시면 그죠? 얘인데 얘가 1억이고 얘가 10억이면 얘가 얼마? 1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역수이기 때문에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출제할 때 배열에 깔아주는 거예요. 두 개가 나왔는데 한쪽이 10인데 한쪽이 8 나오면 그 8 나온 애가 틀린 거예요. 대부분. 한쪽이 10이면 같이 10이어야 돼요.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얘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지분 투자액이 8억이고요. 세전이 8천이에요. 그럼 몇 프로겠어요? 10%잖아요. 뒤집으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게 10이면 10%면 제가 10인 거예요. 거기까지는 출제해 준 거예요. 출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거 잘 몰라도 승수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돼요. 승수가 회수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회수기간은 짧은 게 좋죠. 그럼 승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거. 에? 그러니까 수익이 클수록 승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에? 에, 그거는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88페이지 가시면 거기 4번에 비율 분석법이라고 돼 있죠. 네, 거기도 별표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제목상에서는요, 비율 분석법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는 다음은 재무 비율과 승수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출제하기도 해요. 두 개를 묶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비율이 있어요? 대부 비율이라고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이게 영문상에서 보면 론 투 밸류예요. 그죠? 근데 이 투라는 의미가 이게 슬레이시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이게 L 오버 V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학창시절에 보면은 영어 읽을 때 기수서수 읽을 때 쓰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꾸로 같이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채가. 그러니까 여기를 대부비를 보면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금의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치가 1억일 때 융자금이 5천이라고 그러면 대부비율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50%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부동산 가치 대비 융자 받은 금액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부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대부비율은 부채 비율과 연관성이 있어요.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역시 여기도 곱하기 100이 수식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게 자기 자본이고요. 부채라는 게 타인 자본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50%잖아요. 그죠? 네, 50%면 얘가 몇 프로 나오겠어요? 네? 이게 전체 가치가 100이잖아요. 100. 100인데 지금 빌린 게 50이란 얘기잖아요. 이게 50%니까. 그럼 내게 50이란 얘기잖아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분의 50 나누면 얼마예요? 1이잖아요. 1. 곱하기 100 하니까 얘가 1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6천을 우리가 융자를 받았다 그러면 1억에 6천이면 얘가 60%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60%면은 부채 비율이 몇 프로 되겠어요? 자, 빌린 게 60이잖아요. 내게 40이잖아요. 40분의 60 하면 1.5 나오겠죠. 곱하기 100 하면 얘가 150% 될 거 아니에요. 즉, 대부비율이 커지면 부채비율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기본적인 걸 해야 우리 나중에 또 그 변형된 걸 또 하니까. 일단 이렇게 얘가 커지면 뭐가 커진다? 얘가 커지는 거예요.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작아지는 것까지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288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죠. 예, 거기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288페이지 하단이에요. 하단.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이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예, 부채 감당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양가로 3번에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부채 감당이잖아요. 즉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크기를 표시한 거야. 그럼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얘는 1보다 클 걸 요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제목이 채무 불이행률이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얘는 1보다 작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 기본적인 구성이. 자,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요. 공식이 부채 서비스액 분의 뭐 순영업소득이에요. 그죠?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 순영업소득으로 이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식은 저기 있어요. 영업현금흐름 안에. 우리 아까 저기 했잖아요. 여기 순영업소득이라고 있죠. 밑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 걸로. 부채서비스액. 거기다 선 하나 그으면 그게 수식 이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거예요. 여기 B까지 보이나요? 뒤에도 보이시나요? 그러면 A하고 B가 있을 때 둘 다 부채서비스액이 100만 원이에요. 자, 근데 A는 순영업소득이 120이에요. 그럼 100분의 120이면 1.2죠. 그럼 1보다 크죠. 그러면 120으로 100만 원 갚고도 20만 원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애는 얘가 100만 원인데 얘가 80이에요. 순영업소득이. 그럼 100분의 80이면 0.8일 거 아니에요. 그럼 1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순영업소득으로 부채서비스액을 갚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있을 때 얘는 유효 총소득으로 이 경비하고 이자 있죠. 네. 여기 대비 얘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와 작은 걸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유효총소득이 얼마냐면 100만 원. B도 유효총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A는 영업경비가 20만 원이고요. 부채서비스액이 30만 원이래요. 그러면 100분의 50이잖아요. 100분의 50이면 0.5잖아요. 1보다 작죠. 그러면 이거 벌어서 얘들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밑에는 영업경비가 120이고 부채서비스액이 30이래요. 그러면 두 개 하면 100분의 150이니까 1.5 나올 거 아니에요.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유효총소득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죠. 그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니까는 채무불이행률은 1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야 되는 거예요. 부채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상에서 잘 쓰는 거예요. 특히 부채감당률을. 예,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을 가지고 기본적인 거는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290페이지 가보세요. 290페이지 가면 거기 중간에 예제 있죠. 재무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2번 지문에 가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부채 감당 능력은 클수록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작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번에 가면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가 순소득 승수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가 해봤죠.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뭐다?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수를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두는 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 하시면 늘어요. 용어가 익숙해지면 나중에 얘들이 결코 어려운 애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과정이 복잡해 보이고 그런 것 뿐이지. 그죠? 기본적인 걸 가지고 바꿔만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도만 해 놓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다는 얘기죠. 학계로는 용어가 이해가 되면 공부가 간결해져요. 공부할 분량도 별로 없고. 근데 문제는 생소한 용어다 보니까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민법 위주로만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법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 틀림없이 몇 개월 지나면 걔가 개선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정리가 안돼 있잖아요. 근데 얘도 하루아침엔 안 된다고 해요. 용어가 이해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용어의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학개론에서는 용어를 단초로 해서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용어를 이해하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이거. 에?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외우려고 덤비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해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처음부터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공부를 안 해요. 그것만 갖고 가려고 그래요. 그럼 시험장 하면 실패해요. 그 문장대로 안 나오면 틀릴 거 아니에요. 최소한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남아서 공부하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에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투자로는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아, 30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가시기 전에 301페이지에 가면 문제 11번 있죠.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 했을 때 이거 계산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죠? 하단에 쭉 계산식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출제자가 과연 이걸 이렇게 계산하라고 줬을까요? 1분이 넘기는데 거기 가시면 지문에 보면 자 2번에 가면 순소득승수가 10이죠. 근데 밑에 가면 종합자본 환원율이 8%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쪽이 10이면 한쪽이 10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예요. 그죠? 근데 출제자는 거기다가 간단하게 해준 거예요. 뭐만 알면 풀 수 있게끔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순영업소득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근데 거기 보면 순영업소득이 없죠. 네? 순영업소득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뭐는 있냐면 세전하고 부채 서비스액은 있어요. 이거는.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걸 아는 사람은 세전이 6천이고 부채가 4천이니까 두 개 더하면 1억이잖아요. 10억에 1억이면 10%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 하나가 10%면 하나도 10이어야 되는데 그럼 8로 나온 애가 틀렸다는 얘기죠. 배로 주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거를 만약에 알고 들어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기를 보고 아 얘들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그를 생각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번부터 풀든가 아니면 5초간 째려보다가 내년에 풀어야지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신 거고 이제 우리는 305페이지 금융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쉬었다 들어오세요.